김정한의 주간 선교 동향. 샬롬.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 아마 선교지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네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아마 정말 시간이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또 중요한 선교적으로 중요한 그 사건들 또 소식들을 한번 나눠보고 또 동시에 선교적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선교사 재배치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 KWMA 한정국 사무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전 세계 95개국은 그 복음주의자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반젤리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또 캐톨릭도 기독교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주의자에는 캐톨릭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10% 미만의 크리스천이 있는 나라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창의적인 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전방 개척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방 개척 지역에 있는 또 거기에서도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그 2% 미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있을 때는 거기를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지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방 개척 선교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많이 안 들어간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요. 예, 우리 한국 그 선교계에서 지난해 전방 개척 지역에 아주 12곳이 중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 레반트,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여기도 그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남아 무슬림 지역, 그 아라비아, 인도차이나, 중국 내지, 중국 변방,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그 페르시아, 힌두, 이런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또 복음이 약한 그런 곳인데요. 이런 것이 또 있고 전략적으로 6개 지역을 이제 정해서 일본, 터키, 정교회, 그 로만 캐톨릭, 브로건 아프리카, 유럽 등 이렇게 해서 총 18개 권역을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전략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전방 개척 선교의 그 범위 안에서 훈련과 이 동원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이론 연구만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 개발 또 이제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 또 선교 시스템 개발과 적용 또 선교 인프라 투자 멤버 케어 또 선교 행정 뭐 선교 대회를 통한 동원 홍보 또 위기 관리와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분야 뭐 이런 분야의 이제 전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WMA는 2030 2차 5개년 4차 년도 계획 그 계획에서 앞으로 이 계획을 따라서 그 이 6개 전문 선교 영역을 계속 심화하고 발전시켜서 좀 더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겟 2030 운동이 이제 확산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복음화율이 10% 이상인 선교 지역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한인 선교사들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세계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10% 미만에 있는 그 복음이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복음이 좀 이렇게 많이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방 개척 지역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약자로 F1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5%에서 10% 미만이고 또 F2라고 하는 이제 분류된 지역은 이제 그 복음 비율은 뭐 여전히 5% 정도이지만 그 박해 지역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런 F2 지역이 64.53%라고 합니다. 전체 그 전방 개척 지역에. 예, 그리고 F3이 복음이 여전히 5% 미만이고 여기는 박해가 있는 지역인데요. 예, 여기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8.89%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말 그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10% 아래로 내려가 있는 전방 개척 지역에 좀 더 많이 저희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또 우리 한정국 사무총장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제 좋은 면이 보이는 것이 최근에 나가 있는 그 신임 선교사님들은 주로 전방 개척 지역으로 많이 배치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뭐 그렇게 그 지역에 있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나가기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전방 개척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또 좋은 소식도 한편에 그 조짐이 보인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배치의 이슈가 있었죠.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이 많이 안 들어간 곳에 그 재배치해서 선교사들을 다시 보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예가 또 1993년에 그 남침례 그 미국 남침례교 파송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한국에 254명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한국이 이제 많이 복음화가 됐었죠. 93년도에는. 그래서 이들을 그 교단 선교부에서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이쪽으로 재배치를 시켰는데 오히려 이때 이 정책에 반발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상당히 선교사들이 상당히 됐다라고 또 사례도 또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정국 사무총장님은 얘기하기를 우리 이제 한국 선교사 안에서 예를 들면 케냐를 예를 들었는데요. 예, 케냐에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이로비라는 수도에서 몸바사 지역 그 해안가죠. 인디언 오션 쪽에 그쪽으로 거기는 굉장히 모슬렘이 많은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인데 또 제가 케냐에 있을 때도 사실은 몸바사 지역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그 어려운 몸바사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재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좋은 예도 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은 전에 인도네시아 계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KWMA 사무총장이신데 하여튼 KWMA가 지난 25년간 쌓은 노하우로 이제 이런 그 전략적 재배치, 그다음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을 더 많이 이렇게 보내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배치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기존에 그 선교의 터전을 잡고 기초를 닦고 열심히 하셨던 기존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아마 이 말씀들이나 이 이슈가 이렇게 편한 이슈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처음 나가신 분들이야 다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복음화가 됐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몰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운동이 이제 점차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나이지리아 소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이지리아 그럼 요즘은 이게 연상이 되는 게 보코하람 그 이슬람 무장 단체 테러 단체가 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런데 그 보코하람이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상당히 그 세력이 강한데 그 이번에 들린 소식에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좋은 소식이라 그럴까요?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중국 관영 그 신화통신이 2일 날 보도한 거를 보면은 예, 그 마이두구리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예, 거기가 인구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사실 보코하람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그쪽 지역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그 나이지리아 그 정부군이 이 보코하람 반군들을 한 500여 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코하람이 이제 퇴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예, 물론 이제 악이 기승할 때가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문이 열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엔 또 하나 그 서부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한동안 에볼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에볼라가 점차로 진정이 되는 형국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라이베리아 그 에볼라 센터는 이미 폐쇄가 됐다. 그리고 에볼라 신규 환자가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 서부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가 이제 진정 기미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 에볼라 치료 센터들이 점차로 이제 폐쇄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라이베리아 그 대통령 그 앨런 존슨 설리프라는 대통령은 1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그 에볼라 진원지로 로파주에서 지난 70일이 넘도록 새로운 감염 사례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에볼라 치료센터를 폐쇄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그래서 또 셜리브 대통령은 예, 15개 주 가운데서 지금 13개 주에서 에볼라 최대 잠복 기간인 21일 동안 새로운 감염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온 모든 나라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 군대들을 보낸 나라들이 있죠. 미국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또 그런 또 우방 국가들에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그 피해를 본 것을 그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발표한 거로 보면요. 예, 1월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 지난 그 서부 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감염자가 전체 21,689명이었는데 사망자는 8,626명. 그리고 신규 감염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이러면서 점차로 지금 서부 아프리카 에볼라는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문제들이 진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IS에 관한 또 소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IS 계속해서 정말 참 그 세계적인 아주 골칫거리죠. 너무 문제가 심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이럴 때 행동하는 신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기도하는 신앙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아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그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그 IS의 성노예로 그 소수민족 여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당하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 원치 않는 임신, 특히 그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이런 때는 어떻게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그 지금 그쪽 지역에 특히 그 이락에 있는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라크의 그 법으로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수민족이지만 이라크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라크의 법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성노예로 그 성폭행을 당했다가 이제 탈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임신한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의 법으로는 낙태를 금하고 있지만, 이럴 땐 성폭행으로 임신을 당했을 때는 이거를 허용해줘야 되는, 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예, 소수민족의 여성들이 그 성적 노예로 붙잡혀가서 간신히 살아나오긴 했지만, 또 하나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 낙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IS의 정말 잔혹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한국의 무슬림에 관한 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 1월 18일 그 무슬림 400여 명이 그 이태원 거리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의식을 어떤 피켓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꽤 많은 숫자네요. 400명이 이슬람 교도들 400명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 한국의 거리를 활보한다는 거.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라 그럴까요? 저희들 크리스천으로서는 해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그 이슬람의 문제들이 지금 점차로 커져가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평화의 행진이라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FIM 국제선교회 대표인 유해성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슬람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인데, 이슬람의 세계관은 그 이슬람일 때는 평화의 집 쪽에 속해 있고, 또 이슬람이 아닐 때는 전쟁의 집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교다, 그 얘기는 이슬람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화고, 또 이슬람권 바깥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쟁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종교라고 피켓을 들고 다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자기 쪽에 속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전쟁의 집회인 속해 있는 사람들, 전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싸워서 또 목숨도 빼앗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슬람 내에서도 사실 그 시아파, 순이파 이렇게 큰 두 파로 양분돼 있는데, 그러나 이 안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IS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뭐 테러나 납치, 참수, 얼마 전에도 고토 겐지 일본인들을 죽였죠. 예,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참 그 같이 안에서도 이슬람권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양분돼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무슬림 수는 총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 온 무슬림은 참 많은데요. 이런 국내 외국인 그 175만 명이 이제 그 지금 국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데, 이 중 14만 명이 그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무슬림 불법 체류자가 2만 1천 명, 또 한국 무슬림이 한국 사람이 무슬림이 많은데요. 지금 3만 5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그 무슬림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아마 앞으로 그 유해성 목사님의 추측으로는 최대 25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끝으로 이 이태원의 무슬림들이 행진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유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의 기독교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네, 다른 종교로 비교해 볼 때 그 한국의 불교 신앙 전승률은 97%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전승률은 그 아버지 혼자 믿으면 57%, 어머니 혼자 믿으면 70%, 부모가 같이 믿으면 84.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신앙 전승률이 100%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결혼과 가족 제도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한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요즘 그 무슬림들과 결혼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고, 우리가 좀 더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전승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그 이슬람권 소식을 한번 계속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샤를리 에브도라는 그 뭐 주간지 그 만평 때문에 그 테러가 파리에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그 볼 때는 참 이것이 그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이 반 샤를리 에브도 규탄 시위가 그 곳곳에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런 소식들이 1월 한 달에도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본다면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1월 20일 날, 예, 거기에서 그 샤를리 에브도 규탄 시위가 있었고요. 여기 한 그 수도 비슈케크에 약 1,000명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나는 예언자를 사랑한다. 예언자는 무함메드죠. 예, 그 에블리 그 샤를리 에브도를 중단하라.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좀 시위를 했고요. 또 러시아 이슬람 자치 공화국 체첸에서도 이 전날에, 예, 키르기스탄에서 있기 전날에 약 100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모여서 샤를리 에브도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75%가 이슬람 교도인데, 점점 이슬람 과격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라고, 그 내부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파키스탄에서도 그 샤를리 에브도를
그 규탄하는 그 반대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경찰하고 이제 충돌이 되면서 부상자도 나오고 또 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그 사진 기자 또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예, 이러면서 지금 소속 학생 그 특히 이슬람 정당인 그 자마트의 이슬람이 소속 학생들 200명이 이날 그 프랑스 영사관 근처에서 그 굉장한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 시 경찰 측은 200명이라고 그러지만 시위 주최 측은 2,500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참 그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그 파키스탄 그 하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세 만평을 그러니까 샤를리 에브도의 그 만평을 규탄하는 그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키고 또 나와즈 샤리프 총리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공동체의 종교적 정서를 해치는데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하며 국제사회가 도발적인 매체의 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나와즈 샤리프 총리도 성명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슬람권에 아마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샤를리 에브도 이 만평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위하고 규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1월 6일에서 17일 사이에 사실은 그 니제르 북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도 큰 그 시위가 있었고 거기에 피해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임준표 선교사님이시라고 그 니제르에서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가 거기 방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연결된 하나의 일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015년도에 그 10대 동향 발표를 그 2014년 작년 11월 7일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전에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 부통령이었죠. 알고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2015년도에 10대 동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가요. 예, 그 첫째로는 앞으로 그 소득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심화될 것이다. 예,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실업자가 성장할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세계적인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부족이다. 리더십이 앞으로 계속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경쟁이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은 되지만 그 오염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오염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일곱 번째로는 기후 그리고 악천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증가가 될 것이다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한 게 자민족 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내셔널리즘, 자민족주의가 심화되면 사실은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 하나가 이 선교의 길이 막혀가는 일들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또 트렌드로 될 것이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앞으로 갈수록 2015년에도 물 부족이 증가될 것이다. 예, 그 마시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 부족한 것이 증가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앞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경제 구조가 건강한 경제 구조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지역별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다뤘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이게 중동하고 북아프리카를 하나로 합쳐서 이 경제적 지역으로는 MENA라고 얘기하네요. MENA. 예,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지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경제 성장률이 2.7%를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인구의 이 지역의 인구의 25%가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문제다라고 나왔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지역의 그 정치적 그 전환이 굉장히 관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political transi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그 정치적 불안이 심한데 예, 이런 트랜지션 시간에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긴장, 그 소셜 텐션이 굉장히 문제다. 예,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이런데 이제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이제 큰 문제다.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자, 그렇다면 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혼돈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 어떻게 선교적 기회를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또 선교 전략. 아, 그리고 그 KWA MA 한정국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방 개척 지역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잘 연결이 돼서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면 네,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예, 2014년 10월에는 IMF에서 그 경고를 하나 줬죠. 예, 잘못하면은 이 트리플 DB 되면 예, 세계 경제 회복에 아주 중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이 0.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여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러시아와의 지금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그 석유도 수출하는 것도 중단도 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요. 문제는 그 유럽 지역에서 나오는 그 식량, 그 이런 그 식량이나 식품이 연간 160억 불어치가 러시아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막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유럽은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유럽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럽에도 역시 그 젊은이들 그 청년들의 그 실업률이 굉장히 그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예, 정치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그 관계가 올 2015년에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번 전망한 것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아시아 지역의 문제는 지금 이제 경제 구조의 그 개혁이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그리고 도시화의 효과적인 관리. 예, 지금 점차로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인 관리하는 것이 문제고요. 예, 세 번째로는 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적인 또 국가 간의 충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중국과 그 베트남의 뭐 섬 문제, 또 그 중국과 필리핀 뭐 이런 근해 지역의 문제와 또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역 간의 문제인데 이런 것의 그 뿌리는 역사적으로 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2.5%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자유경제주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득 불균형이 지금 점차로 심화되고 있고, 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버클리 대학의 조사로 본다면 1928년 이후 정말 최저 수준에 이 도달했다, 이런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별,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은 예, 그 잘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그 세일가스 요즘 많이 문제가 있죠. 그 미국에는 뭐 세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그런 지역 아닌 데는 굉장히 또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 번째 문제는 기후 변화. 예, 계속적으로 예, 그 서부와 동부의 그 아주 차이들이 많죠. 얼마 전에도 예, 그 뉴욕의 폭설로 예, 그 공항이 폐쇄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미국 안의 기후 변화의 문제도 예, 문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 봅니다. 아프리카 2015년에 그 경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전망한 얘기로는 예, 2015년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예, 교육과 기술 개발이다. 그 에듀케이션이 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문제들은 정부의 어떤 관리 문제, 그런 것이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의 그 하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정부는 계속해서 교육과 기술 개선에 투자와 초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것인데, 이제 지금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아프리카가 세계 문명 인구 중에 50%를 차지할 거로 예측한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그 바클레이 은행,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총책임자인 그 마리아 라모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들과 기업들의 초점은 교육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교적으로 본다면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역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그런 선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로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 지역의 그 선교 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지역별의 마지막 지역으로 남미를 보겠습니다. 예, 남미는 간단하게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부패라고 합니다. 커럽션, 예, 부패고, 두 번째는 역시 여기도 교육과 기술 개발,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예, 2015년을 예, 전망한 소식을 잠깐 나눴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간 선교 동향 끝 소식은 그 고토 겐주시 그 참수의 그 사건입니다. 그 이 이야기를 그 일본에 계시는 신복규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 신문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고토 겐주시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그 도쿄도 그 오다고 일본 기독교단에 있는 속해 있는 덴초 초우라는 교회의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난 1일에도 이 고토 겐지 씨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참수를 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고토상이 이제
그쪽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리아 지역에 사실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거를 어린이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 사회 그 현상을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취재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친구가 거기에 잡혀 있다라는 거 소리식을 듣고 또 이제 구하러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제 들어간 것인데요.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이슬람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려고 사실은 자기를 던지고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침통해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있다고 신복교 선교사님이 그 보고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그 고토 겐지 그 고토 겐지상의 그 밝고 맑은 그 미소가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없어서 정말 슬프다, 유감이다라고 고토 겐지상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해줬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그 관계자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한 주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과 선교적 관련된 그 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 동향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주간 선교 동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좀더 국제 정세와 또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도록 이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